우리는 지난주에 성도에게 떠남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우리 삶에서 떠남은 항상 반복되어지고 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정을 떠나서 일터로 가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또 저녁이 되면 일터를 떠나서 우리는 가정으로 또 돌아가게 되죠. 주일이 되면 가정에서 교회로 떠나오게 되고, 또 교회에서 은혜 받고 한 주간을 이렇게 살아야겠다 마음이 결단하고 교회를 떠나서 이제 가정으로 또 일터로 돌아가게 되죠. 직장을 옮겨서 정들었던 일터를 떠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삶의 터전을 떠나서 이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떠남의 연속인 삶을 계속 살아가다가 본향인 천국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떠나서 그리로 옮겨가게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떠남의 연속인 삶을 우리가 계속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도에게 떠남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본문에서 계속해서 사역지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죠. 그리고 바울의 떠남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소명을 이루기 위한 떠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을 부르셨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소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명은 우리의 특별한 능력들, 은사와 연결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이 특별한 소명, 능력, 은사 이런 것들은 사람마다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특별한 소명으로 우리는 자기가 하는 일들을 열심히 감당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을 발전시켜야 되고요. 그 일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 소명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일터에서 이렇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면 이 사회는 정말 건강하게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각자에게 주어진 특별한 소명을 열심히 이루다 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굳게 세워지고, 또 그렇게 자신의 소명을 이루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가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자에게 주신 특별한 소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어가야 할 모든 그리스도인의 보편적인 소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떠남은 이 보편적인 소명을 이루기 위한 떠남이 되어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가정에서 일터로 향합니다. 그 떠남의 의미가 뭡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일하는 그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또 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은 다 달라요. 저는 목사잖아요. 저도 여러분들이 하는 일과 다른 일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은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떠남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떠남의 의미는 이런 것이다 라는 것들을 굳게 알고 있다면, 여러분, 모든 떠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좋은 성도들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십시다. 여러분, 아마 모든 성도들이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성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다 있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성숙함이란 어떤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성숙함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하고
상대방을 잘 이해해주고 또 품어주고 성품이 온유하고 사리 분별할 줄 알고 또 지혜가 뛰어난 사람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이다.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의하고 저는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매일 아침 하나님 이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매일 아침 진짜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만 그렇게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교회 성도들도 이런 성숙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매일 아침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 가운데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제가 생각하는 성숙하다 성숙한 사람 과 관련해서 이런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들을 보여주면서 성숙한 사람이 성숙한 성도가 어떤 성도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정말 성숙한 성도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열망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본문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잠시 잠깐 에베소에 들렀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에서 나타났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에 갔다가 가이사랴로 갔다가 또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막 이렇게 떠나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 잠깐 들렀다가 에베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놓고 떠나서 가이사랴로 옮겨가거든요. 그렇게 바울이 떠나고 난 이후에 그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떠나가고 난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사람이며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 아볼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알렉산드리아라는 이 도시는 학문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어요. 이집트에 속한 도시였거든요. 이집트에 속한 도시였는데 알렉산드리아에 왜 학문이 발달했느냐, 예수님 오시기 200년 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을 헬라어로 다 바꾸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70인역 번역본이죠.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는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는데 이 사건이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일을 이루었던 사건이라고요. 그런데 그 성경이 번역되어진 도시가 어디였냐면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드리아에서 예수님 오시기 200년 전에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기록하기 위해서 신학이 연구되어졌겠죠. 히브리어가 또 연구되어졌을 겁니다. 이 단어를 헬라어로 어떻게 번역하면 될까, 헬라어도 연구되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200년 전에 이런 일들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알렉산드리아의 신학과 또 히브리어 문학과 헬라어 문학과 또 철학과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발전하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필로라는 아주 유명한 석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필로라는 사람이 무엇을 연구했냐면 유대교와 철학을 짬뽕시켜서 이걸 좀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우화적으로 표현할 수 없을까? 필로라는 사람이 엄청난 석학이었는데 알렉산드리아에서 이걸 연구하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 필로라는 사람에 대한 소문이 곳곳에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학문을 배우고자 하는 소망을 가진 젊은이들이 필로 밑에서 배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모여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배경으로 인해서 알렉산드리아가 학문, 특별히 신학, 철학, 수사학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발전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어디 출신이라고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여러분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며 또 아볼로에 대해서 24절에서 간단하게 소개할 때 언변이 뛰어나며 성경에 능통한 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러면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에서 학문적으로 굉장히 많이 배움을 닦았구나, 배움을 터득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어서 아볼로에 대해서 25절 말씀에 또 간단하게 더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아볼로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으로서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하면 분명히 구약 성경에 능통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때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지지도 않았고 또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았고 예수님의 사역과 행적에 대해서는 지금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구약에 나타난 그 성경 말씀만 가지고 지금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붙어서 아볼로가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나타난 이 땅에 오신다고 예언되어진 메시아, 그것만 관련된 지식 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대표되는 유대인들과 지금 논쟁이 붙으면 누가 이겨요? 아볼로가 이겨요. 여러분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었지? 아니 구약에 나타난 그 예수님을 지금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구약에 나타난 그 예수님을 도대체 아볼로가 어떻게 알았던 거야? 그리고 그 예수님을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논쟁이 붙었을 때 밀리지 않고 논리 정연하게 설명하면서 어떻게 그들을 설득시키고 그들을 이길 수 있었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야, 이 사람 진짜 완전 학문에 있어서 구약 성경에 있어서 완전 탁월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금방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여간 아볼로가 대단하다는 것은 구약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바리새인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유대인들과 논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 이것만 봐도 그가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25절 말씀해 보면 그의 열정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가는 곳마다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성경에 근거하여서 증명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말을 이겼다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이 말은 유대인들과의 논쟁에서 이기고 지는 데 관심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 아볼로가 그만큼 분명한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근거한 열정, 그 열정 때문에 진리가 더 분명하게 진리로 확 부각되어져서 보이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엄청난 능력을 가진 자가 에베소에 등장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발견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에는 아볼로가 등장하기 전에 이미 바울과 함께 온 브리스킬라와 아굴라가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바울이 잠시 에베소에 들러서 회당에서 예수님 자랑을 했죠. 그 예수님 자랑을 들은 유대인들이 바울 보고 부탁했습니다. 좀 더 남아달라, 우리를 위해서 좀 더 예수에 대해서 말해달라 부탁했는데 바울은 그곳을 떠나고 누굴 남겨둡니까? 브리스킬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브리스킬라와 아굴라가 유대인 회당에서 가르쳤다는 말은 나타나지 않지만 여러분 브리스킬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요구했던 그 요구에 반응해서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었다 이렇게 보아도 타당하겠습니까? 충분히 추측 가능한 논리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브리스킬라와 아굴라가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잘 가르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지금 누가 등장한 겁니까? 아볼로가 등장한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교회 구조에서 생각해보면 또 브리스킬라와 아굴라의 처지에서 생각해본다면 여러분 이것이 분명히 기분 나쁜 일이 맞을 겁니다. 이 상황을 세상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의 밥그릇에 숟가락 올린 격이죠. 교회에서는 남이 잘하던 사역과 섬김에 이런 방구 없이 끼어들어서 감나라 배추나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사회나 교회나 다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교회에서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한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목사님과 나눈 대화도 이런 것이었습니다. 주방을 담당하는 집사님이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주방에서 일하고 섬길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러면서
처음에 섬기기 시작했던 이 집사님의 설 자리가 주방 안에서 계속 줄어드는 거죠. 어느 순간 이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다른 교회로 옮겨가겠습니다, 이렇게 통보했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집사님은 자기가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서운하고 마음 아팠을 거예요. 그리고 이해가 되죠.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문제로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일들이 이렇게 진짜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나게 됩니까? 사람에게는 누구나 마찬가지로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욕구가 있죠.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본능이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그 인정과 칭찬이 끊어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그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발부둥 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때문에 자신이 인정과 칭찬을 받는 그 잘하는 일에 누군가가 끼어드는 것은 분명히 기분 나쁜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이 그 일을 잘할 수 있기에 다른 사람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닐까요? 그래, 이 일 같이 해보자, 내가 도와줄게, 네 내랑 같이 좀 일하다 보면 너도 일 잘하게 될 거야. 또 잘하지 못하지만 어떤 성도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도 이 섬김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다가왔다면, 여러분, 섬기면서 성장하는 거 아닌가요? 섬김의 리더십, 섬김의 예수, 이런 말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섬기면서 성장하고 성숙되기 때문에 그런 말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신앙이 어린 성도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자원했어요. 이 섬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그 성도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내가 늘 해왔던 일이지만, 내가 훨씬 더 잘할 수 있지만, 그 성도의 성장을 위해서 그 자리를 비켜주는 것, 여러분, 성숙한 성도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그 자리를 비켜주었는데 그 성도가 그 섬김을 하다가 일이 잘못되어졌습니다. 누군가 수습해줘야 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때 내가 다시 들어가서 이 성도를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다시 가르쳐주면서 그 어그러진 일들을 다시 바로 세워놓으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이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요? 이뿐만이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27절 말씀에 보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갈 때 그를 격려하면서 그가 사역할 수 있도록 제자들과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자기 자리를 기꺼이 내어줄 뿐만이 아니라 그의 탁월함을 인정해주는 것이죠. 아볼로 진짜 좋은 사역자, 괜찮아, 성경 엄청 잘 가르쳐, 신앙에 흔들림이 없고 구약 성경 하나만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랑 붙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임을 증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대단해. 여러분,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가야에 있는 제자들과 연결시켜주면서 편지를 써줬단 말은 이렇게 추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내어줄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탁월한 사람이라고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것을 침범해 들어올 때, 나의 것을 누군가가 침범해 들어올 때,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뭡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성도. 저는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성숙한 성도는 이런 게 성숙한 성도이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학문적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보다도 훨씬 뒤처졌을 겁니다.
학문적으로 뒤처졌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이 이들의 자리를 내어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25절의 말씀에 나타나듯이 아볼로는 뭐만 알았다고요?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요한의 세례만 알았어요. 아볼로가 탁월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고도 구약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도 유대인들이랑 붙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해냈다면 이 사람 분명히 탁월한 사람 맞죠.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볼 때 이 사람의 문제도 보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임재, 성령의 세례는 아굴로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문제를 삼고자 했다면 여러분 충분히 문제 삼아서 뒤집어 엎어서 내쫓아낼 수 있는 상황이지 않아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아볼로를 조용히 불러서 하나님에 대한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모습을 본받아서 이런 성숙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뿐만이 아니라 또 아볼로에게서도 성숙한 모습이 발견되어집니다. 여러분 앞서 아볼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그 이후에 천막을 만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복음과 관련한 바른 지식을 겸손하게 배우고 있는 모습은 아볼로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의 배움의 수준은 그리 뛰어나지 못했습니다. 천막을 만드는 일은 돈벌이는 꽤 괜찮았다고 말씀드렸죠. 이때 이 당시가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로마 하면 군대가 굉장히 뛰어났던 나라였죠. 그 군대는 주둔할 때 천막에서 주둔하잖아요. 그러니까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돈벌이가 괜찮았어요. 일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렇지만 몸이 아주 고된 육체 노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군인 권력층에게 끊임없이 아부하고 뇌물을 바쳐야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많이 배운 사람이라면 천막을 만드는 일은 하지 않고 조금 더 이거보다 육체가 편한 것 그리고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것 권력인들에게 아부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갔겠죠. 많이 배웠던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데 아볼로는 지금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 세례를 모르는 것이 사실이었고 자기보다도 훨씬 배움의 수준이 낮았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성령 세례에 관한 것들을 알고 있었기에 겸손함으로 지금 그들에게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도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니죠.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가 겸손함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자 하는 순수한 열정이 있는 자이며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는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아볼로의 이런 성숙함을 한눈에 알아본 듯 합니다. 그래서 27절에 나타나듯이 아볼로가 아가야로 가려고 할 때 주저함 없이 제자들에게 추천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대하면서 이런 겸손함과 이런 성숙함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아가야로 가려고 하는 그 아볼로를 제자들에게 추천해 줬겠어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열정이 있고 실력이 있고 탁월하지만 그렇다고 교만하거나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상대방을 품을 수 있는 성숙한 사람 아볼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볼로와 같은 이 성숙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숙한 사람과 성숙한 사람이 만나서 지금 교제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볼로 둘 다 성숙하죠. 이 사람들이 만나서 교제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함께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고 함께 세워졌어요.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28절 말씀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라. 아멘. 여러분 지금 28절 이 말씀은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떠나서 그 이후의 사역에 대해서 지금 아볼로가 이런 사역을 이어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나타나듯이 아볼로는 아가야로 옮겨간 이후에 더 많은 사역을 온전하게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아볼로의 사역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좀 분명하게 알려고 하면 고린도전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아볼로가 어떻게 사역하였고 바울과 어떻게 동역했는지 더 분명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아볼로가 이렇게 왕성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열심히 이렇게 사역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진짜 너무 열심히 사역해서 이랬던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파와 아볼로파, 게바파 이런 분파가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가 지금 이 분파 문제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거꾸로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게바파, 베드로파가 있고 막 이런 파가 나눠져 있다면 여러분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아 진짜 열심히 사역했구나, 그래서 아볼로를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참 많았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부정적으로 나타났는데 그래도 아볼로는 여러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이 문제 위에 아볼로의 사역을 통해서 확정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아볼로의 사역을 통해서 죽게 돌아온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그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아볼로는 정말 큰일을 감당한 것이 맞구나, 여러분 충분히 우리가 추측해내고 동의할 수 있는 거 사실이지 않습니까? 고린도에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바울이 지금 이 말씀으로 딱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니네들은 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들은 단지 너희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준 것이다. 나도 그랬고 아볼로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우리는 너희들을 도와준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파를 나누려고 하면 그리스도파에 집중해라.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니네들이 나누는 분파는 그리스도파 하나밖에 없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보아서도 아볼로가 정말 열심히 사역했고 그 사역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들이 있었고 또 아볼로를 따르는 좋은 스승으로 좋은 교사로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들을 추측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숙한 사람과 성숙한 사람이 만나면 이렇게 더 온전하게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이전에 했던 일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남으로 인해서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그가 성령 세례까지 온전하게 알므로 성숙한 사람 되었잖아요. 그 성숙해진 아볼로가 이전에 감당했던 그 일보다 더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며 자기의 발길이 닿는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고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숙한 성도가 되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성숙한 성도들이 서로 만나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함께 꿈꾸고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서 그를 성숙케 하고 또 성숙해진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을 꿈꾸고 기대한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매일 설교를 시작하며 서론 부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매일 저와 여러분들의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이해할 줄 알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지혜롭고 성령 충만해서 성숙한 사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성도 되기를 매일 기도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온전히 예수만 증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 일어나기를 저 정말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성숙은 이런 시간 안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말고 몸부림치자. 여러분 이 성숙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시간 안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성경에서 성숙되어진 성도들의 모습과 또 성숙되어라고 요구하는 이 말씀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너무 어렵고 힘들기에,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에 성경이 이렇게 많이 성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또 성숙과 관련된 많은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어렵고 힘든 것이지만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몸부림친다면 그 열매는 분명히 달고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숙해져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이 증거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 이미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과 복이 넘쳐나고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사람으로 성숙해지고 또 다음 교회에서 성숙한 사람과 성숙한 사람이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모든 이들에게 온전한 성숙과 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